시작을 합시다 just like that. 자, 여러분들 퇴근들 하셨습니까? 아, 요즘 날씨가 참 저 같아요. 네? 간사해요. 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막 이게 덥고 막 비 오고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게 쌀쌀한 게 선선함이 느껴질 정도로 계절이 바뀌었는데 이럴 때 이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감기 많이 걸려요. 가장 최고의 보양식은 우리 엄마가 해준 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엄마가 해준 그런 정갈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요?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보양식으로 어머니가 해준 집밥만 한 것이 없죠. 육즙 가득 떡갈비부터 찌개, 손맛 가득 반찬들까지 그 푸짐함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는데요. 한눈으로만 봐도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시니까 할머니 댁에서 집밥 먹는 것 같은 그런 풍족한 느낌이 들고. 애기 보다가 저녁까지 만들어야 되면은 너무 힘든데 여기 오면 어쨌든 든든하게 맛있게 먹고 가니까. 아기도 잘 먹어요. 손님들 입맛을 만족시킨 지도 꽤나 오래됐다죠. 근데 28년, 1996년도 시작했어요. 오시는 손님한테 푸짐하게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아침마다. 궁중 음식을 전수받았던 친정 어머니 덕에 손맛 하나는 자신 있다는 사장님. 잔치상인지 수라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푸짐한 비주얼에 퇴근 후 한 끼 맛보러 지금 가보시죠. 도착한 곳은 연희동. 요 보이시죠? 여기 한상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들어오세요. 한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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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셨죠? 정갈하게 이렇게 신발 딱 준비해 놓고. 어디로 가는 거죠? 2층으로 올라가십니다. 2층. 왼쪽 계단이요. 이거 봐. 여기 옛날에 단독주택, 옛날 단독주택 보면요. 이런 난간 있잖아, 난간. 아, 있었어요. 손때 묻은 난간이 정겨움을 주는 이곳. 50년도 넘은 오래된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이라 정말이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듯한 푸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진짜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퇴근했다 생각하고 퇴근했지? 퇴근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2인부터 시작이에요. 2인? 네. 저는 당연히 2인. 저는 당연히 2인이에요. 정식에다가 떡갈비랑 게장. 무조건 2인을 주십시오. 저녁상은 아무래도 푸짐해야 하잖아요. 이거 이제 된장. 이거 뭐야? 제육도 있고. 달걀찜. 기본 구성이 이게. 우리 한식이에요.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한정식답게 16가지나 되는 반찬이 줄지어 나오니 뷔페가 따로 없었습니다. 진짜 집밥이. 이거 닭갈비. 그중에서도 독보적 비주얼의 요 녀석. 주문 즉시 갓 구워낸다는 28년 전통의 떡갈비인데요. 냄새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너무 좋다. 달짝지근한 떡갈비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건 따끈한 돌솥밥이죠. 누룽지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요. 여기다가 싹 밥알이 있는 데까지만 구워줘야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푸짐한 한상을 맛볼 차례입니다. 생일상이네요, 반짝반짝 생일상. 윤기나는 고운 자태의 떡갈비. 빨리 안 먹으면 현기증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맛이 어땠냐면요. 저는 방금 저 떡갈비를 마셨어요. 딱 입에 넣는 순간 요만한 고기 다진 알갱이들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씹는 맛도 있고 그걸 씹을 때마다 또 육즙도 쭉쭉 나오고. 육즙이 엄청나요. 짭조름한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서 단짠단짠. 너무 맛있나 봐요. 더 맛있게 먹는 법이 있죠. 김치를 떡갈비 위에 올려 3층 탑으로 쌓아준 뒤 한 입 꽉 차게 먹어주면 그 맛이 두 배로 수직 상승합니다. 너무 맛있나 봐요. 엄마 요리 실력을 언제 이렇게 늘었어요? 우리 엄마가 화내겠네. 어머니 보십니다. 처음 본 사장님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떡갈비의 비밀.
돼지고기 50, 소고기 50 섞어서 하면은 감칠맛도 더 나고 고기가 더 부드러워요. 오, 같이 들어가는군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반반 섞어 육향이 진한 떡갈비의 또 다른 비법은 이 간장 양념에 있답니다. 소스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느끼한 맛을 또 잡아주기 위해서 또 고추를 매운 걸 집어넣어요. 네. 많이 칠할수록 맛있어져요. 정성어린 손맛으로 탄생한 수제 떡갈비. 차지게 빚은 떡갈비를 주문 즉시 구워내면 야, 씹자마자 육즙이 가득 터져 나온다는데요. 쌈. 쌈 쳐서. 고기 먹을 때 쌈이 빠질 수 없죠. 상추에다가 떡갈비를 떡하니 올려주면 럭셔리 상추쌈이 탄생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이번엔 더 욕심을 내서 대왕 상추쌈을 제조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볼까요? 취향 저격 제대로 하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쌈. 야, 역시 입안 실평수가 생각보다 잘 빠졌죠? 와. 이렇게 나 홀로 쌈방에 빠져있던 그때 옆 테이블에서 보내는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예. 이게 진짜 집밥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아들에게 저녁밥 차려주고 눈빛으로 말을 건네는 듯한 사장님이었는데요. 아, 근데 이거 갖다 주고 싶어. 아, 진짜 잘 드시죠. 이것도 가정식의 매력입니다. 나 진짜 우리 엄마, 나 집에서 먹는 느낌이야. 우리 엄마 같잖아. 네. 자제분이 계시죠? 네. 지금 네, 34고 엄마 맞네. 그 아주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혹시 자제분은 뭐 딸. 오. 표정 달라지는데요? 제발. 과연. 드세요. 네. 계속 맛있게 드세요. 지금부터는 떡갈비를 맛보느라 미뤄뒀던 반찬을 탐구할 차례. 된장국 조합은 또 엄마 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합이죠.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 했어. 직접 담근 구수한 된장찌개에 단일 메뉴로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제육볶음이 밑반찬으로 나왔는데요. 파채와 함께 곁들여주면 엄마, 엄마. 양평에 계신 어머니를 찾게 만드는 맛. 어렸을 때부터 생일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엔 꼭 잡채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손맛으로 버무려낸 잡채 한 입에 행복 그 잡채가 따로 없었습니다. 딱 좋아. 식탁에 먹을 것이 넘쳐나니 그 어느 때보다 입이 즐겁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식이다. 외국은 그냥 단품 음식이 딱 하나잖아요. 다양한 맛을 느끼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맛이 극대화가 돼요. 재미있는 음식인 거지, 재미있는 음식. 재미있고 다양한 한식을 깨작깨작 먹으면 예의가 아니죠. 갖가지 반찬을 조합해가며 입안 가득 즐기다 보니 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 2인 먹어야 돼. 이래서 한정식은 2인이 기본이죠. 돌솥밥 더블로 가줍니다. 그룹 그대로 쓸 겁니다, 여러분. 아, 나 이것도 못 참는. 왜요? 이 비주얼을 보고 어떻게 참습니까? 국민 밥그릇 양념 게장입니다. 이렇게 정말 입착하네요. 속이 제대로 들어찼는데요. 이럴 때 양손 신공 가져야죠. 아, 손으로 먹어야 해요. 녹아. 게살이 너무 부드럽고 겉도는 느낌이 아니고 게살하고 싹 잘 어우러지는. 네. 살이 제대로 오른 싱싱한 가을 꽃게에 28년 내공 양념장과 떡갈비 비법 간장까지 더해 풍미를 극대화시켜주면 때깔 고운 양념게장이 탄생합니다. 지금도 군침이 돕니다. 제가 먹고 싶은 방법은 떡갈비 위에 게장을 수북이 올려주면 밥도둑이 죄라면 요 녀석은 이거는 때리는데 또 때리는 느낌. 너무 아픈 느낌. 아이고, 지금 보니 저 정말 먹는데 진심이었네요, 여러분. 꼭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사르르, 게장 녹듯이 사르르 녹아. 너무 좋아. 사르르르르, 위장이 녹아내리는 마지막 코스, 구수한 누룽밥입니다. 마무리 지어야죠.
이 음식의 간도 간이고 맛도 맛있지만 이 온도가 너무 좋았어요. 미온수로 딱 샤워한 느낌?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잠들 수 있는 그런 느낌? 오늘 하루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온기 가득한 푸짐한 집밥 한 상으로 피로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